나온 은호 영혼이 바뀌었는데 두 분이 실제로 김지은 로몬으로 영혼이 바뀌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 실제로 야 실제로 아가가 되고 왕자님이 된다면 아가가 되고 왕자님이 된다면 마지가 되고 막내가 된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그러게요. 서로 바뀌.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로몬 씨가 된다면? 본인은 되게 주변을 진짜 잘 챙기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좀 잘 챙기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되게 노력하고 전 좀 쉬고 싶을 때도 모니가 대기실 와서 누나 있잖아 이 부분 이렇게 바꾸는 거 어떨까? 나는 이렇게 그 고민을 하고 나서 나한테 와줄래? 아니 잠깐만 고민이 같이 해보자. 약간 그런 거거든요. 모닌 진짜 열정맨이에요. 아 그러니까 대기실에 직접 찾아와서 모든 씬을 또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같이 있는 씬 있으면 이 부분은 이거가 날 것 같아, 저게 날 것 같아. 근데 저는 좀 약간 저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좀 쉬엄쉬엄 하는 게 좋아서 모니로 살면 힘들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로몬 씨는 과연 어떨까요? 저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오~ 네. 누나랑 영혼이 바뀌게 된다면 또 다시 아기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아 뭔가 로맨틱했어요. 네. 아기로 사는 기분이 어떨까? 정말 궁금합니다. 아기로 네. 사는 기분이 어떨까? 별명만 네. 아기인 거지 사실 제가 그렇게 애처럼 부르지는 않아요. 진짜 애처럼 불어요. 진짜 아기예요. 아, 해주지 뭐라고요? 진짜 아기예요. 아기예요. 지금 발음도 안 돼가지고 아자자 이렇게. 저는 앞으로 저희 만나면서 밥은 사실 안 들고. 오. 누나, 저는 누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두 분 오늘 너무 귀여우시네요. 반응이 너무 투명한 거 아니에요? 두 분 오늘 너무 좋네. 밥 사주세요. 별명은 누나인 걸로. 누나. 누나로. 자, 다시 누나로 받겠습니다. 네. 처음 만났을 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배우님이 하는 플러팅 방법은 뭔가요? 야, 이거는 네 분 다 한번 살짝씩 여쭤보도록 네. 먼저 호영 씨가 뽑았으니까 호영 씨 먼저. 저는 플러팅보다는 정말 가서 정말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네. 좀 공통점을 많이 찾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좋아하세요? 뭐 커피? 이게 좀 그래도 공통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커피 좋아하세요? 뭐 운동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공통점을 찾고 이게 좀 더 친해지려고 하는 게 제 플러팅 방법. 혹시 그러면 직접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은 누나하고 모니는 그 대본 리딩 때 처음 뵈가지고 그때 너무 긴장해서 못했는데 그래도 혜진 누나는 제가 먼저 예? 네? 처음 듣는 얘기라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니 그 처음 공통점을... 대사 맞춰보고 했을 때 누나 이러세요? 누나 혹시 뭐 이렇게 했어요? 질문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네. 성공인 거죠. 왜냐면은 누구도 모르게 어쨌든 친해진 거죠. 그치. 친해졌잖아요. 친해졌잖아요. 맞아. 찾았다. 맞아. 혹시 혜진 씨는 방법 있으세요? 저는 요즘은 그냥 MBTI? MBTI 물어보기? MBTI 뭐세요? 네, MFP잖아요. 네, 전 ENFP 같은 그렇죠. MBTI잖아요. 그래서 MBTI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MBTI 뭐예요? 좋다. 로몬 씨는요? 저는 뭐 식사하셨어요? 가장 제일 먼저 식사하셨어요. 정말 그냥 진짜 궁금해서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으면 같이 하고 또 하셨으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렇게 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뭐. 저는 좀 천천히 다가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하나 놀릴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천천히. 그래서 네. 식사 안 했다 그러면 비타민 아까처럼 또 챙겨주세요. 공복에 비타민을 어떻게 먹습니까? 먹어요. 아 미안합니다. 네. 우리 왕찬님 알려주셨고요. 공복에 비타민 안 돼. 지은 씨 속이 쓰려요. 저는 약간 맞추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비교적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다가가는 게 불편하면 조금 기다려주고 다가와 주길 바라면 말 많이 걸고 하면서 좀 더 난 너를 편하게 해줄 수 있어 라는 좀 마인드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맞춰주려고 한다. 네, 최대한. 멋있다. 네. 멋있다. 아닙니다. 멋있다를 또 멋있게 말씀해 주시네요. 멋있다.